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최상병 사건이 갈수록 야권에서 이걸 선거 전략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과거에 이 충청도 지역에 집중 호우가 났을 때 그때 해병대 대원들이 민간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때 해병대의 최모 상병이 급류에 휘둘려 빠졌습니다. 목숨을 잃었는데 거기에 관련된 수사를 할 때 군 지휘관들이 제대로 뭐 수사를 하는데 외압을 행사했다 이런 식입니다. 자, 그러니까 민간인을 살리기 위해서 군이 동원됐는데 그 군인이 구명조끼도 입지 않고 이렇게 해가지고 목숨을 잃은 사건. 자, 안타까운 사건이면 틀림없지만 그러나 이 사건은 그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징계, 이 절차가 진행됐는데 그런데 그 밑에 하사관부터 사단장까지 전부 다 수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박정훈 대령입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박정훈 대령은 언론에 인터뷰를 하고 정치적인 행위, 발언 뭐 이런 걸 했다고 해서 당국에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금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있는 게 야권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건수가 되면 전부 다 물고 늘어져서 이렇게 문제를 삼고 있는데, 자, 그 중에 지금 국방부 장관. 자, 이 국방부 장관이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수사를 대상이었는데, 공수처가 이종석 국방부 장관을 조사한다, 뭐 수사한다 이렇게 해서 하는 와중에 지금 호주 대사를 발령받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걸 도망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망갔다.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MBC가 무슨 정보를 들었는지 두 달 동안 밀착 취재를 하고 그리고 호주로 갈 때까지 동행 취재를 했다고 합니다. 동행 취재. 자, 그러니까 내부에 은밀하게 일어나고 있는 인사 발령이나 또는 이때 뭐 어느 비행기로 간다든지 몇 시에 간다든지 그걸 도저히 내부자가 아니면 알려줄 수 없을 텐데 어떻게 MBC는 알고 이렇게 동행 취재를 했나. MBC 제3노조가 오늘 이런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무슨 정보를 듣고 두 달 동안 밀착 취재했고 동행 취재를 한 것인가 이렇게 말하면서 호주 수도로 들어가는 항공편은 여러 경로가 있습니다. 시드니나 멜번을 거쳐가지고 캔버라를 가는 경우도 있고 또 브리즈번 공항에서 갈아타는 경우도 있는데 MBC는 이 두 달이 걸쳐가지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부임 과정을 취재를 했고 결국 정확한 출국 편명까지 비행기 이름까지 알아내서 동행 취재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누구 내부에부터 정보를 듣지 않으면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최근에 이 윤석열 정부 또는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나고 있는 이런 큰 사건들을 보면 꼭 방송사, 그것도 MBC와 관련된 방송사 맞습니다. 채널 A 사건, 그것도 MBC와 제보자 지모 씨가 결탁해가지고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 당시 한동훈 검사장이었죠. 이동재 기자가 결탁됐다 이렇게 몰아가려고 하다가 이동재 기자가 무죄가 되는 이런 사건들 MBC. 자, 그리고 지난번에도 김건희 여사의 이런 7시간 녹취 이것도 MBC가 그걸 방송을 틀었습니다. 또 MBC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유엔에서의 발언 거기도 바이든 날리면 이런 걸 했다가 지금 최고 수위까지 징계를 받는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어쨌든 이걸 보면 지금 방송사가 아니라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한 민주당 또는 야권의 전위 부대가 아닐까 이렇게 의심받을 정도입니다. 제일 목표가 언론 보도를 해가지고 국민이 알리는 게 아니라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공격하는 그래서 정권을 말하자면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이 위치 그런 이 미션을 띄고 움직이는 것 아닌가 싶은 의심이 드는 대목들입니다. 자, MBC의 이 제3노조 취재를 보면, 성명서를 보면, 자, 이렇게 하면 국정원이나 경찰, 국회의원의 협조를 받아 개인정보를 빼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든다는 겁니다. 자, 지난번에 지금 유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여기 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방송이 나간 것 중에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 그 가짜 인터뷰 말하자면은 김만배와 그리고 신학님 가짜 인터뷰를 통해서 이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이 뉴스타파를 통해서 다른 방송사에 나왔을 때 그런데 언론 방송사가 저 거기 민원을 한 사람 중에 유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가족 또는 친지가 있더라. 그걸 추적해가지고 그 친지가 있는 회사까지 찾아가지고 인터뷰를 했다는 겁니다. 깜짝 놀랄 일들입니다. 이거는 내부에서 누군가가 이 사람이 어떤 관계다, 이 사람이 누구다 알려주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민원을 제보한 사람들은 대개 그게 누구 친척 관계, 뭐 이게 누구 매제다 이런 것까지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름만 나와있지. 그런데 그 관계까지 알고 있어서 찾아가가지고 몰래카메라까지 취재를 했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지금은 이 방송을 왜 민주노총산의 언론들도 장악하고 있고 MBC가 왜 방송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건지 이게 자기 편으로 두려고 하는 건지 잘 알 수 있는 대목들이라는 겁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계획 출국 금지 여부를 거의 실시간으로 알아내고
출국 편명까지 알아내면서 미리 출장 계획을 세우는 것은 보통 정보력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런 걸 알고 MBC가 이게 따라가서 취재하려고 그러면은 출장 계획을 세우고 회사로부터 출장 경비를 받고 카메라 기자, 오디오맨 등등 해서 이런 팀을 꾸리려고 하면은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준비하는 사람 혼자 가는 게 아니고 한 팀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미리 알았다는 겁니다. 이게 국정원이나 또는 경찰, 국회의원의 협조를 받지 않고서는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개인의 출국 금지 여부를 거의 실시간으로 알아봤다는 겁니다. 자, 총선을 한 달 앞두고 MBC가 최상병 사건의 수소 외압을 코골이로 다시 프레임 전쟁에 들이받는 모양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보도가 나오자마자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면서 최고위원회의에서 MBC 보도를 거론했습니다. MBC는 다시 이를 보도에 민주당에서 최고위원회에서 나온 이야기를 또다시 그걸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MBC가 보도하면은 민주당에서 그걸 거론하고 또 MBC는 민주당에 거론한 것을 또 보도하고 서로가 이렇게 지금 연결고리가 돼서 물고 물려가지고 계속 보도를 만들어내는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공수처는 출국 금지 정보를 흘린 것으로 의심이 된다. 의심을 받고 있다. 민주당과 MBC는 대대적으로 비판 성명과 보도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MBC 제3노조는 대한민국에는 아주 나쁜 버릇이 들어있는데 바로 나쁜 버릇이 점점 고착화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일만 터지면 연어가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최고 책임자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관행이 뚜렷하다는 겁니다. 사건 사고로 사람이 죽으면 최고위 공직자가 탄핵되어야 하고 감옥에 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손가락질과 정치 선동이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될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세월호 터지면 전부 다 대통령 책임이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태원 참사, 그거는 행안부 장관 책임이라 탄핵해야 되고. 자,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대한민국은 이미 30년 전부터 인권의식과 지방분권, 민주화가 뿌려진 나라인데 군도 군인권센터가 득세하면서 사령관들마저 일선 부대장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지휘체계의 전복이 일상화된 지 오래다 이렇게 말하죠. 군인권센터. 이 군인권센터의 임태훈이라고 하는 자, 전 소장이 지금 민주당, 이게 야권의 비례대표로 추천을 받았다고 하니까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렇게 하려고 그런 작업을 했나? 과거에 뭐 이 박찬주 육군대장의 공감병 갑질이라든지 뭐 이 최상병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계속 이걸 사건만 되면, 기회가 되면 변호사의 뭐 이 강제 전역 이런 거 기회가 되면 언론 인터뷰를 하고 기자회견 해가지고 군에 상처를 주고 군에 타격을 주려고 하는 것 아니었을까 하는 것들입니다. 자, 상식적으로 판단해 볼 때 호흡 피해로 숨진 국민의 시신을 찾는 일인데 사람이 다시 죽는 것을 바라는 국방부 장관이나 해병대 사령관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찾으라고 설사 지시했다고 하더라도 일선 부대장이 다리 밑으로 푹푹 빠지는 강물과 물살을 확인하고서도 기계적으로 물속에 들어가라고 명령하는 게 옳은 일인가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사람을 찾지 않았나? 최상병을 이런데. 그런데 그렇게 물이 확 빠지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사람을 찾으라 하는 게 옳은 것인가? 이 근원부터 따져보면은 지금 왜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도망간다가 아니라 자, 이게 이종석 장관이까지 가서 물어야 할 책임 사안인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부대장은 왜 그 자리에 있는 것인가? 자, 전투 지시를 내렸는데 전면에 예상치 못한 기상 상황이나 포위 공격이 나타나면 작전상 후퇴하고 병력을 보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컴퓨터 기계 부품처럼 지시에 따른 것이면 왜 부대장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제는 군 고위 간부들조차 불리하면 군 인권센터를 찾아가는데 자, 군 인권센터 실력자 출신이 이번에 민주당의 비례대표 신청을 했다고 한다. 바로 임태훈을 말한 걸로 보입니다. 자, MBC와 민주당 그리고 해병대 박정훈 대령까지 모두에게 묻고 싶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하고 묻고 있습니다. 자, 이게 오늘 대한민국의 선전선동의 한 큰 줄기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게 언론사와 권력기관 그러니까 그게 즉 국정원이든 국회의원이든 검찰이든 경찰이든 자 야편을 두고 야당편을 두고 있는 세력이 아닐까 하는 의심입니다. 정말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MBC 제3노조가 나라가 왜 이렇게 되는지 정말 무슨 정보를 듣고 MBC가 두 달 동안 밀착 취재해가지고 동행했는지 그 실체를 알고 싶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